안녕하세요. 카정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네시스 GV70을 보러 왔고요. 차가 여기가 제일 예쁘네요.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 하며, 그리고 또 근데 이 테일램프가 뒤에가 GV80 때는 그래도 여기에 여백이 좀 있었는데, GV70 같은 경우는 완전히 꽉 찬 그런 모습이고, 제네시스도 테일램프는 방향지시등과 쪼개 놨습니다. 방향지시등은 밑에 들어가요. 후진등은 이 밑으로 붙었습니다. 후방 안개등이 아니라 여긴 후진등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은 막한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자리 잡았죠. 공간이 나쁘진 않은데 중형 SUV치고는 크진 않네요. 그리고 2열 시트가 지금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리클라이닝은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특이한 점이 휠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요, 양옆에.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뭐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꽤 많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이 매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바닥이 워낙 마감이 좋아가지고 매트는 빼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밑에 바닥은 3단인데 3단으로 완전히 포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그냥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레버로 이렇게 2열 시트는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을 그냥 빼야 돼요. 저 밑에까지 쓰려면 아예 그냥 빼야 됩니다. 예. 아래 바닥도 그리고 구획을 잘 나눠 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잘 나눠 놨고요. 또 12V 시가찍이라든지 네트고리, 짐거리, 그리고 이게 시트 접는 레버 갖춰져 있고, 또 트렁크 램프는 모두 LED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트렁크 스크린이 아예 수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장착을 해보면 별도의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달 적에는 좀 펄럭펄럭거리는 건 있겠고, 그래서 이 스크린을 완전히 쳤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2열 시트는 완전히 풀플랫은 아니에요. 살짝 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V70이 굉장히 실내 마감이 좋거든요. 근데 이 트렁크 스크린만 약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보호 테이프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약간 만듦새가 다른 차 만듦새랑은 좀 못한 게 아닌가. 보시면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서 뭐 좀 고급스러운 건 있겠으나 확실히 좀 떨어지죠. 마치 꼭 산타페나 투싼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가림막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납을 별도로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게끔 바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건 좋죠. 트렁크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고요. 역시 쿵 부딪히는 게 있고요. 성인이 앉기에는 좀 고개가 꺾이겠습니다. 그리고 누워보면은 발이 저 끝에 걸리긴 하는데 못 누울 정도는 아니에요. 대각으로 하면 충분히 차박할 수가 있겠고,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채광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누워보면 좀 각도가 좀 더 누운 게 보이실 텐데 살짝 경사가 져 있는 게 느껴지시죠? 대략 뭐 한 센티미터로 치면은 뭐 한 7cm 정도 미만으로 경사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GV80과 마찬가지로 도어 밑에, 도어 하단에는 이렇게 오물 튀지 않게, 특히 이런 영국차들에서 보이는 특징인데 이렇게 잘 막아놔가지고 종아리 뒤가 특히나 SUV라서 오를 적에 쓸릴 수 있잖아요. 묻어날 수 있는데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게끔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2열에도 앉아볼게요. 제 키는 178이고요. 지금 1열 운전석이 지금 적당히 조정이 안 돼 있네요. 아무튼 풋룸은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G70에서 이 발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운전석에. 근데 얘는 그걸 더 신경을 썼는지 아니면 그냥 SUV니까 이렇게 좀 넓게끔 좀 더 거주성이 좋게끔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허벅지 받침도 충분히 길이가 나와서 제 키 기준으로는 뭐 체중 분산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드라이브 샤프트 지나가는 자리가 블록 튀어나왔는데 성인이 이렇다 보니까 성인이 3명이 앉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리어 쿼터 글라스가 딱 절묘하게 뚫어놨네요. 그래서 후방 시야에 도움이 되겠고요. 헤드룸도 좋습니다. 헤드룸은 거의 뭐 주먹 한 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무엇보다 지금 이 2열 리클라이닝 각도가 상당해요. 지금 시트만 보시더라도 한 8cm 정도 대략 8cm 정도 눕힐 수 있는 각도가 나와서 상당히 좋고 헤드레스트도 조정 가능하고요. 2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네요. 숄더룸도 괜찮고요.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가 나올 수준이 됩니다. 아, 1열 시트를 제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제 포지션에 맞췄고 저는 최대한 낮고 운전대에 가깝게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예, 굉장히 넓죠. 이 정도면은 투싼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중형 SUV 우려했던 2열이 좀 협소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B필러에 송풍구는 없습니다. 이 벽도 좀 두꺼운 편이고 저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면은 밑에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는 공조장치는 3존입니다. 통풍이랑 열선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동 걸지 못해서 이건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모두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통풍 장치 들어갔고 풍량도 여기서 조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USB 포트 두 개가 아직도 C타입이 아니라 USB 포트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220V를 지원하는 100W의 파워 아울렛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헤드룸은 좋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각도 조절 폭도 넓지만 이 등받이에 쿠션 두께가 꽤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장거리 갈 적에도 확실히 좀 피로도가 덜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시트는 좀 단단한 편이에요. 컵홀더도 있는데 지지대는 없어요. 저 바닥에도 저렇게 마감을 해놨구나. 선쉐이드도 이렇게 수동식으로 들어갔고요. 유리는 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쿠스틱 글라스가 적용이 됐는데 다 내려가진 않아요. 이만큼 남습니다. 여기도 뭐 쇠 드러나지 않게끔 다 마감 잘 해놨고 그리고 도어 버튼이 꽤 크죠. 여기 이제 도어 락 해제 버튼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소재도 만져보면은 전부 우레탄이고 여기만 플라스틱이에요. 이번에 이제 GV70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데 이건 아직 카탈로그가 안 나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도어 포켓도 뭐 부직포를 두르진 않았습니다만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잘 마감해놨어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마감을 해놨네요. 밑판에도 도어 핸들 텐션이 꽤 있습니다. 짱짱해요. 아직 근데 사전 계약은 받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곧 뭐 정확한 가격도 나올 텐데 지금 나온 가격은 4,900만원에서 7,5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GV70이 나오면서 이제 제네시스에는 5대의 차가 갖춰졌죠. GV70의 사이즈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실물로 보니까 딱 산타페만한 크기의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얘는 차체에 들여진 라인 때문에 딱 봐도 어떤 패밀리 SUV라는 느낌이 잘 들진 않아요. 지금 사이즈는 제가 한 4,700mm가 넘는 걸로 제가 보고 왔는데 산타페보단 길이가 짧고요. 대신에 이제 높이가 좀 더 낮고 그리고 넓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스포티한 차들의 그런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차가 거의 꽉 찬 느낌은 있습니다. 보시면 뭐 그릴이 엄청 커가지고 그리고 또 밑에도 그릴도 두 개로 쪼개놨고 밑에 하단엔 스플리터 같은 장식까지도 대놨고요. 중형 SUV인데도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엔진 본닛이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높고 제 키가 178인데 제 허리춤 거의 오는 높이를 갖고 있어요. GV70 같은 경우는 이 옆에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인이 확실히 그린하우스도 그렇고 여기도 특이하게 끊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뭐 3열을 갖춘 건 아니라서 그리고 루프라인도 살짝 완만하게 떨어져가지고 전형적인 그런 SUV에선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라인도 진짜 과감하게 이런 앞에 엔진 후드부터 저 라인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테일램프까지 완전히 이어져가지고 이것도 되게 과감한 선이고 그리고 지금 휠타이어도 얘가 지금 21인치인데 그 스포츠 이상한 휠보다 이 휠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하더라도 휠은 이 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된 거고요. 스포츠 패키지 일단 다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 검게 처리가 됐죠. 그리고 밑에도 하이그로시로 덧대서 좀 전에 그 스탠다드 모델은 일반 좀
번쩍이는 크롬 소재였었는데 얘는 검게 처리가 됐다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휠이 이 문제의 휠인데 일반 휠이 더 나아요. 브레이크도 다른 것 같은데 얘는 이건 지금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오진 않아서. 그런 게 있고 좀 사이즈도 다른가? 사이즈를 제가 아까 미처 못 외웠는데 아니에요. 21인치 같아요. 25에 21인치. 예. 앞뒤 공통으로 25/40R 21인치에 휠타이어 들어갔고요. 이 루프레일도 스포츠 패키지는 검은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스탠다드 모델보다 검정색 소재가 더 많이 쓰인 것 같다 싶으면 스포츠 패키지예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적엔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는 머플러가 이렇게, 야 이건 뭐 진짜 크네. 이거 주먹이 들어가네. 거의 뭐 람보르기니 수준인데요. 예. 그리고 여기도 리어 디퓨저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장식들이 이제 스포츠 패키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도 그렇고 스탠다드도 여기는 이런 장식은 있는데 뭐랄까 이 스포츠 패키지는 더 주저앉은 것 같죠. 그래서 이른바 뭐 에어댐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뭐 스포티한 SUV들의 방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들어올 것 같은데 얘가 램프가 이게 좀 다 들어오나 봐요. 이게 지금 시동을 걸지를 못했는데 못하는데 한번 제가 들어가서 밟아 볼게요. 보조 제동 등이 여기 이렇게 붙은 게 아닌가. 이건 근데 나중에 시승기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의 디자인은 크게 다른 건 이 스티어링 휠이죠. 운전대인데 멋집니다. 스탠다드 휠은 이렇게 크죠. 만두 같은 그런 휠인데 얘는 딱 잡기에도 그렇고 잡아보면 타지에 보면 아 이 엄지거리가 많이 튀어나왔네. 예, 이런 데서 스포티한 감성이 좀 드러나고요. 네, 훨씬 좀 작은가? 직경도 좀 작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는 참 야하네요. 색깔 조합이 검정색이랑 이 빨간색 집어넣은 게, 그리고 여기도 이런 패턴 집어넣은 것도 아 이건 더 이쁘다. 그렇죠? 블랙과 레드의 조합이고 시트도 그리고 보시면 이거 스웨이드를 등받이랑 엉덩이 바지에 썼고 이것도 이제 스포츠 시트가 아닌가 싶고요. 페달도 보시면 금속 페달입니다. 브레이크랑 엑셀러레이터만이긴 하고 이 풋레스트는 그냥 일반 고무 페달, 고무 풋레스트 똑같습니다. 이 차예요. 이 색깔도 나쁘지 않네요. 예. 근데 이제 안에 다른 건 똑같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저 스티어링 휠. 아 이게 패턴이 오, 여기에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군요. 재밌네. 아 시트는 이거 예쁘네요. 근데 이 파이핑을 이렇게 빨갛게 했어야 되나 싶은데 좋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쪽에도 들어오는구나. 아까 몰랐는데. 아 저 벨트까지도 포르쉐네 이건. 예. 재밌습니다. 이 곤색 네이비색의 인테리어 조합 좋네요. 그리고 이런 데는 다 고무 패킹입니다. GV70은 아무튼 오늘 정리하자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유롭고요. 공간도 이 소프트 클로징은 안 됩니다. 문 닫히는 느낌이 참 고급스럽군요. GV70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유롭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확실히 얘도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그런 대꾸복구도 있고 이런 입체적인 것. 아 여기서도 보면 이 라인은 멋지죠. 이건 좀 과하고 아무튼 얼른 시승기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승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